와 여러분 여기 피라루프까지 있네요. 지금 요거는 한 크기가 오 뭐야 뭐야. 오 냄새요. 와 냄새 심하다. 와 냄새가 엄청 심하네요. 우와 아로하다. 여기 들어오면 우화밖에 안 나와요. 우화밖에. 우와. 여기 이제 애완 수영장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진짜 물고기들이 엄청 많아요. 여기. 가요 저기? 다 곰치. 오. 기다란 거다 곰치라 생각해. 오 기다란 거다 곰치. 보거도 있네요 여기. 가시복. 와. 오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한자가 새겨진 물고기가 있어요. 이거 일부러 생긴 거예요 이거? 아 일부러 생겼다고 하네요 이건. 여기 그림 같은 것도 이렇게 새겨놓고 하네요. 와. 이런 보신가요 이건? 이것도 새겨놓고 네 이런 거 진짜 저를 보기 좋진 않네요. 진짜 아플 것 같아요 할 때. 자 수초도 지금 판매 중이고요. 와 엄청 많아요 물고기. 와 진짜 확실히 국내하고는 좀 틀린 면이 있어요. 냄새도 많이 나긴 하는데 관리나 뭐 그런 면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뭐야. 와, 이거 신기하다 이거. 와, 여기 캐피시? 캐피시도 있는데 크기가 엄청나네요. 자, 엄청 큽니다. 손바닥보다 훨씬 커요. 네, 여러 가지 진짜 잉어도 있고, 뭐 진짜 여기 엄청 많네요. 와, 여러분 여기 피라루프까지 있네요. 지금 요거는 크기가 오 뭐야 한 이 정도? 별로 크진 않아요. 6호라고 하네요. 가격은 한 7만원 7만원 정도라고 합니다. 자 와 신기하다. 자 이번에 이제 해수어 이제 바다 물고기들이 있습니다. 와 예쁘다. 와 진짜 생이 색색 형형 엄청 많아요. 와 색깔 니모하고 뭐 노란색 물고기 파란색 물고기 진짜 엄청 많습니다. 아 이쪽에는 상어가 있네요. 상어 와 상어 한 마리 12만 원? 12만 원이나 하네요 이건. 와 신기하다. 엄청나게 생긴 물고기가 있어요 여기. 이거 뭐야 이거. 이렇게. 와 진짜 처음 보는 물고기들이 진짜 산더미예요 산더미. 와 네온테트라 주변에서 쉽게 살 수 있죠. 뭐 네온테트라 부피 뭐 이거 뭐죠 이건? 여기도 이제 베타 파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베타들이 있고요 하나씩. 와 여기 붕어 클라스. 여기 이런 용품들도 아주 잘 팔고 있고요. 네, 진짜 많이 있어요. 저같이 이제 곤충이나 절주를 하시는 분들은 좀 아쉬워할 수도 있는데 물생활 하시는 분들, 이제 물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이거 보세요, 이거 보세요. 엄청 예쁘게 나왔죠. 물고기 그냥 물량이 아주 죽여집니다. 네, 단점을 좀 뽑자면 냄새가 좀 비려요, 되게. 냄새가 비리고 이게 좀 더워요, 진짜 더워가지고.
되게 힘듭니다. 와 진짜 더워요. 땀난 거 보이시죠? 엄청 덥습니다. 너무 껌입니다. 좋아할 거예요. 나중에. 와 진짜 이제 산에 가면 두려워지네요. 산에 가기가. 자 이쪽은 이제 식물 파는 쪽 같네요. 와 식물. 밖에 나온 건 시원해요. 이게 또 시원하네. 자 야시장 구경은 대충 끝난 것 같습니다. 오 뭐야 지금 땀이 엄청나요. 되게 엄청 덥습니다 진짜. 내일 뺄 땀을 여기서 다 뺀 것 같네요. 자 이제 여기 야시장 구경은 끝났고요. 이제 동물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동물원으로 한번 출발하시죠. 고! 고! 고!